일단 헤드 모양이 다양해서 너무 좋았고요. 그리고 헤드뿐만 아니라 넥이 모든 그런 모양이 다양해서 선택의 폭이 넓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퍼터를 선택할 때 가장 유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이 정말 마음에 들었고요. 그리고 색상 같은 경우에도 개인적으로 제가 너무 좋아하는 색깔이라서 퍼터를 들었을 때 기분 좋게 그린으로 갈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. 제가 롱퍼터, 숏퍼터 다 해봤는데요. 제가 개인적으로 퍼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터치감이에요. 근데 이제 롱퍼터 같은 경우에 정확한 터치감이 나와주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정말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숏퍼터는 반대로 부드러운 터치감이 조금 느껴지더라고요. 개인적으로 숏퍼터는 너무 그렇게 터치감이 세면 저는 숏퍼터 같은 경우에는 좀 부담스러운 느낌이 있거든요. 근데 반대로 숏퍼터는 부드러운 터치감이 느껴지고 롱퍼터는 정확한 터치감이 느껴지는 게 저는 정말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. 네. 일단 제가 연습을 해봤을 때 큰 차이를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. 거리감 편차도 큰 차이를 못 느꼈지만 터치감 부분에서도 많은 차이를 느끼지 못해서 이게 사실 미스를 했을 때 자신감으로 바로 들어오거든요. 근데 편차가 그렇게 심하지도 않고 터치감의 느낌도 많이 심하지 않아서 이게 미스샷을 했을 때도 자신감이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큰 장점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. 퍼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본인에 맞게 어드레스가 잘 나오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헤드 모양도 그렇고 넥도 그렇고 다양한 게 많으니까 좀 어드레스 써보시고 가장 마음에 들고 편안한 퍼터를 고르시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캘로웨이 퍼터야 뭐 워낙에 다 좋으니까요. 한번 테스트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시즌 마지막 대회를 남겨두고 제가 연습을 하고 있는데요. 올 한 해 좀 제가 행동을 했던 거 그리고 시합을 했던 게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처음보다 마지막 마무리를 더 잘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도 그렇고 마지막도 그렇고 똑같이 최선을 다해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많이 지켜봐 주시고요. 응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일단 처음 잡았을 때 어드레스나 이런 것들이 좀 날카롭게 나와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. 제가 일단 지금 쓰고 있는 화이트핫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좀 딱딱한 느낌이 들긴 했는데 그래도 뭐 다른 퍼터들보다는 좀 더 부드러운 느낌이 좀 있었고 그래서 뭐 거리감 같은 거는 좀 제가 원하는 대로 컨트롤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지금 제가 쓰고 있는 퍼터보다 조금 더 좀 일정하게 거리감이 맞는 것 같아요. 스윗스팟 안 맞을 때랑 맞았을 때랑 큰 차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제가 지금 쓰고 있는 7CH 모델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이유는 이제 뭐 어드레스도 좀 더 잘 나오는 것 같고 미스를 했을 때 좀 더 똑바로 가고 뭐 컨트롤도 제일 쉽게 잘 되는 것 같아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안녕하세요, 마다순 프로입니다. 올해 이렇게 첫 승을 캘로웨이와 함께 하게 되어서 정말 기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내년도 열심히 할 테니까 캘로웨이와 저 마다순 프로 많이 응원해 주세요. 헤드에서 파란빛이 돌아서 제 개인적으로 되게 색깔이 예쁘다고 생각했고 또 이제 퍼터 이제 뒷면을 보면 윈도우 창처럼 퍼터의 뒷면을 또 볼 수가 있어서 되게 특이하면서도 신선했습니다. 일단 제가 쓰는 버사 퍼터랑 똑같은 페이스라고 들었는데 제가 느끼기엔 조금 더 딱딱하다고 느꼈고 클럽 페이스 중앙에 안 맞아도 토우나 힐 쪽에 맞아도 거리감이 전 퍼터보다 더 일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롱 퍼팅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퍼터라고 해도 어느 정도 스윙이 이렇게 커지면서 이런 미스가 날 수 있는데 롱 퍼팅 할 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. 제가 지금은 말렛 퍼터를 쓰고 있지만 제가 원래 개인적으로 일자 퍼터를 오래 쓰기도 했고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일자 라인 퍼터를 추천드립니다. 안녕하세요, 황유민입니다. 올해 2023년 이렇게 제 루키 시즌이 마무리가 되었는데요. 되게 잘한 것도 있고 아쉬운 점도 많은 걸 잘 보완해서 내년에 더 좋은 활약하겠습니다. 킬로이 화이팅!